오븐이 있어도 사실 잘 안 되는 요리인데. 당연하죠. 자, 저희 고셰프로 집에서 와. 간단하게 통셰프가 올려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야채도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으세요. 오. 통마늘이나 호박이라든가 고추 같은 거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스럽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통후추라든가 월계수잎이라. 그리고요, 소금이 중요하겠죠. 맛있는 소금도 살살 뿌려주시고. 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팁입니다. 약술인데 냄새를 싹 잡아주니까 잡내잡도록. 그렇죠. 잡내 잡는 요렇게 술도 넣으시고. 네. 그리고 뚜껑을 닫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해주시는 일은 간단합니다. 네. 앞에 보시면은 온도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맞춰서 돌려만 놓으시고. 그쵸. 자, 땡소리 나면은 오세요. 완성이 땡소리. 된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글지글 보글보글보글 되는데. 네. 이걸요,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잘라서 요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오. 한번 잘라보는데. 네. 이게 육즙이 살아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통삼겹으로. 보세요. 이 쭉 누르면은 육즙도 살아있고, 근데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네. 속은 부드럽게. 와.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고급스러운 통삼겹 요리도 바로 고셰프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 김장국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육으로 하죠. 맞아요. 요번에는요, 튀김인데. 네. 우리 요리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210도에서 튀김을 해야 가장 맛있다. 근데 그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거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온도를 210도 맞춰놓고 시간을 맞춰놓으시면은.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210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는데. 네. 얼마나 쉽냐면 요게 저 냉동식품으로 파는 새우예요. 오, 그쵸. 새우튀김. 이런 것도 그냥 딱 갖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소리 들리시나요? 전문 튀김집 요리처럼. 그럼요. 그리고 나서 바삭하게 진짜 맛있게 하시려면요. 네. 초벌로 한번 싹 구워놓으셨다가. 오. 건져놨다가. 네. 다시 한번 다시 튀겨주세요. 두 번을 구울 때 제대로 이러면 아삭아삭.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오. 그런 새우튀김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딱 건져놓으시면 이렇게 기름이 쫙 빠지잖아요. 그쵸. 이래서 튀김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서 자, 여기를 또 보시면요. 또. 지금 올해는 고구마하고 밤이 풍년입니다. 풍년. 자, 고구마하고 밤을 구워주시는데. 오. 이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물을 하나도 안 넣으셔도 무수 요리가 돼요. 왜? 자체. 그렇죠. 수분만으로 되시는데. 자, 요거를 안에를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말 그대로 영양 간식이에요. 그럼요. 보세요. 한번 내가 쪼개보는데. 가을 겨울철에. 아유, 이거. 오, 속살도 노래가지고. 이렇게 포근하게. 예. 이렇게 이건 군 고구마도 아니고 찐 고구마도 아니고. 네. 물 하나 안 붓고 이렇게 맛있게 군 고구마 군밤을 집에서 요리를 해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네. 간단한 게. 맞습니다. 시간 온도 다이얼만 딱 눌려놓으면. 네. 땡 소리 함께 완성. 맞습니다. 고객님 아예 8가지의 이 조리 기능들. 예, 예, 예. 우리가 주방에서 주부들이 후라이팬 냄비로 다 하는 조리예요. 찌개탕, 보온의 요리, 볶은 거, 로스팅하는 거, 그릴하는 거, 삶고, 슬로우콕, 무수저수, 찜 요리, 튀김 요리. 이게 8가지가 한 번에 다 되니까. 자, 나오는 조리 도구도. 예, 많이 이렇게. 줄고요. 너무 간단해지는데.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네. 온도와 시간 조절을 각 요리에 맞게 설명서에 써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요리가 너무 쉬워진다는 겁니다.